주어서 우리나라 개화 사상의 선구자로 알려진 오경수. 그도 역관이다. 1846년 역과에 합격한 오경삭은 23세 되던 1853년 역관으로 북경에 가 1년간 머문다.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에 패배하고 밀려드는 열강의 위협 속에서 한창 각축전을 벌이는 모양. 이때 오경삭은 동아시아의 대변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음을 앞서 깨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이 오경삭으로 하여금 개화 사상을 갖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오경삭이 중국을 오가며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고서점가인 북경의 유리창. 대를 이은 역관 집안으로 부유했던 오경삭은 이곳에서 많은 과학서적을 구입해온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숙이 제조법과 같은 책은 필사해오기까지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위창문고. 오경삭의 아들 오세창이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기증한 것으로 오경삭이 직접 북경 유리창에서 구입해온 책들도 함께 있다. 서양과학의 해설서인 박물신편.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 병기기술을 해설한 책인 해국도지. 세계 각국의 지리서인 영환지략 등이 유리창에서 구입해온 책들이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오경삭은 그동안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북경에서 청나라의 정책가들을 만나 프랑스 함대를 물리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남긴다. 그 기록이 바로 양요일기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대원군이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는 데 실질적인 주요 정보가 된다. 그러나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병인양요 때와 달리 오경삭은 대원군에게 적극적으로 개항할 것을 건의한다. 하지만 쇄국 정책을 추진하는 대원군에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경삭의 자주적 외교 사상의 핵심은 조선이 부강한 근대 국가가 되지 않으면 서양 세력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주적 대개혁을 하려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오경삭이 중국의 뛰어난 문우들과 주고받은 수십 장의 편지들이다. 오경삭은 23세 때인 제1차 북경행 때 많은 청나라의 젊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들과 평생 교류하며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교환했다. 역관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신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것. 오경삭이 우리나라 개화 사상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역관으로서의 경험이 밑거름이 된 것이다.